선생님이 된 신혜 씨.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아, 친구, 친구. 듣기부터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힘겨웠던 시험 감독을 무사히 마친 후 시각장애인 교사 모임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한편 예고 없이 학교를 찾은 아버지. 무슨 일일까? 딸이 수업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영보 씨. 언제 이렇게 컸을까? 선생님 체면이 있지. 절대 학교엔 오지 말랬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 덕분에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다. 왔다는 기별도 없이 발길을 돌린 영보 씨. 그래도 딸의 모습을 봤으니 근질거렸던 마음이 조금은 풀린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네요.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묘하네요, 진짜 감정이. 수업을 직접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또 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또 안쓰럽고.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모진 바람 다 막아주고 싶은 아버지 영보 씨다. 왔냐? 어. 아이고, 어르신은 안 헤맸냐? 미래? 응. 별로 안 헤맸어. 가방만 좀 받아줘. 아이고, 이거. 한 손에 놔두고 다니나. 아, 근데 뭐 나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누가 와요? 안 헤맸냐, 오늘은? 오늘 거의 안 헤맸는데 응. 개찰구에서 응. 그 뭐지? 미래가 응. 개찰구를 안 가고 문으로 가긴 했는데 그거 이해는 완벽했어. 그랬어? 아이고 야, 오늘 안 헤맸다. 천만다행이. 엄마 걱정 엄청 했는데. 힘들었지? 야, 미래 걸어다니 힘들었지? 어? 걸어오니까. 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동네에서는 마음은 편해. 응. 엄마가 지금 공장에 갔다가 아버지 바쁘다 그래갖고. 어. 공장에 갔다가. 많이 바쁘셨나 보네? 응. 지금 왔어. 어? 오늘 춥지 않았어? 어, 좀 한나절 추웠어. 이별은 어찌 참았는지 숙자 씨 퇴근한 딸에게서 떨어질 줄 모른다. 춥까 봐 엄마 걱정 많이 했겠는데 많이 안 해봤어. 직장인인데? 왜 멈추니 나? 왜 멈추? 응, 엄마가 너 허락 없이 뜯어봤는데. 아니. 야, 가입자 강신해. 야. 야, 보험비 얼마 나오는 거야 이거? 아, 거기는 보험비 나오는 게 아니고 보험증만 왔어. 네 얼굴 명세서에 보험증 얼마 나온 거야? 근데 보험... 건강보험증 하나로 희희낙낙 즐거운 모녀. 직장인이라는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 종이로 세워가지고 이게 뭐야? 원래 다 그래. 다 그렇게 생겼어. 네 생년월일, 증권번호, 그리고 너만 올라가 있어. 이제 아버지 밑에서 여기 너가 이제 독립으로 이제 이렇게. 아버지는 그럼 좀 깎이시겠다. 아니 그렇지도 않대. 대왕이 너 군대 갔는데 그렇게 안 그렇지도 않다 아버지. 평생 그늘이 돼주신 부모님,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신혜다. 급히 더운 물 한 통을 받는 숙자 씨. 아, 나 오늘 그것도 얘기했었는데. 뭐? 나 오늘 인사 사수했어. 애들 이름이 진짜 부르셨어. 오! 그랬어? 어. 아이고, 미션을 성공해서 다 축하한다. 그냥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으랴. 딸을 위해 족욕을 준비한다. 미래? 뜨거운 거 봐봐. 아, 담그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담그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야, 엄마 안 해? 우리 아유 조금만 발로 아유 조금만 선발이 너무 작아서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너무 우리는 저기 저 자제하시고요. 아니야 선발이 너무 작아서 힘들어. 또
아유, 야, 지금 초등학교 6학년생 말 같아. 말해. 6학년들 왜 우량이에요, 엄마. 그래요? 그때랑 달라도 6학년생들. 고생했다. 아유, 황송합니다. 응? 이런 데 즐기는 거지. 이렇게 언제 엄마가 또 해주겠냐? 아, 이제 한 좀 몇 달 지나면 야, 너 왜 또 왔냐, 뭐 이런 분위기. 왜 이렇게 일찍 오냐. 학교에서 좀 일 좀 해라, 뭐 이런 분위기로. 나중에야 어찌 되든 고단한 사회생활, 당장에 안쓰러운 걸 어쩌겠는가. 뭔가 그 제가 이렇게 나란히 앉은 보조교사와 수업 진행을 상의하는 시내. 약간 클릭해 주시고 이런 거. 지금 슬슬 올라가가지고요. 연결을 시키는 게 좋겠네요. 오늘부턴 본격적인 교과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 며칠 새 학교의 아이돌이 돼버린 시내와 미래. 여긴가? 예, 맞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이름. 혈기 왕성한 아이들도 한 번에 시선 고정이다. 기기가 점자예요? 점자. 몇몇은 허물없이 호기심을 풀어놓기도 한다. 달라요? 그 점자 똑같아 보여요. 아니야, 달라지잖아. 안 달라지니? 우와. 다 너네 이름인데 이게? 아, 진짜요? 에너지? 너네 번호랑 이름이랑 다 써있는 거야,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김정원, 3, 4 김정원. 3반에 4번 김정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신기해. 정원이 넘어있대. 종 쳤어 얘들아. 교과서를 펴세요. 교과서를. 11조 단원의 길잡이. 이거를 선생님이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선생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순간 들이 모여 현재의 나를 만든다. 다양한 경험을 깊이 있게 돌이켜 보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교과서를 읽어가는 시내. 볼 수 없기에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 온 시간이다. 한계가 있대요. 우리가 경험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알고 느끼고 공감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갖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공감만 하지 말고 글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자신. 이번 단원에서 읽을 글이 수필인데요. 자, 자신의 경험에부터 경인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요?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자유롭게 쓴 글을 수필이라고 한다. 며칠간 길을 쓰고 외웠던 아이들의 이름도 이젠 제법 익숙해졌다. 마음의 키도 어느새 더 높이 자라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키 크고 싶죠? 네. 마음의 키도 크면 좋잖아요. 네, 달려라 냇무라 1단원이죠.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요. 아까 수필이라고 했죠? 수필. 수필이라는 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쓴 글이에요. 그러면 첫 문단부터 누가 읽어볼까? 우현주요. 우현주? 그래요. 현주 한번 읽어보세요. 대관령에서부터 불어닥치는 빗바람이 유난히 급성맞았던 지방소 도시 전쟁이 멈춘 뒤 아이들은 눈으로 읽고 시내는 손으로 호흡을 맞춘다. 대진물이라는 말과 같이 쓰였는데 음식 쓰레기를 일파는 영등이 지방말이다. 이 성정이 매우 친근하고 반대하며 아이고 장사가 번창할 때 학교를 다니던 형들은 사량말. 사량말이 뭘까요 여러분? 와, 어떻게 알았어? 학교에 입학한 196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몇 목소리로 아이들을 알아야 하기에 선생님의 그렇죠. 질문이 많다. 엄청난 소리가 사람이에요? 모일수록 아이들은 더 뚜렷이 그렇죠. 다가온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도 미묘한 반응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럴 때 왜 그랬을까요?
보조교사 백 선생님, 쉼 없이 교실을 주시하며 시내의 눈이 돼주신다. 수업은 제대로 따라오는지 하나하나 챙겨주고 아이들의 태도도 살펴준다. 이렇게 손발을 맞추다 보니 수업에 대한 집중도 더 높아졌다. 처음에는 애들이 다가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업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더 쉽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 내내 놀고 있는 칠판. 대신 부지런히 자판을 두드리는 시내. 칠판 대신 컴퓨터를 통해 수업 내용을 전달한다. 살리기 위해서 예,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용했는지 알겠죠? 지금 자 팬티라고 하지 누가 사르마다라고 해요. 그렇죠? 팬티라는 다른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도 분명히 팬티라고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팬티 바람으로. 근데 그 시대 1960년대 느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분이 사르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 그때 그 소년에 대해서도 좀 적어주면 좋겠죠, 여러분. 다행히 디지털에 익숙한 아이들은 쏙쏙 잘도 받아들인다. 선생님은 여러분 생각만 하면 막 웃으면 나오고 막 피식피식거리고 피곤한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아니 거짓말 같지?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엄청 힘들긴 한데요. 선생님 옛날 같았으면은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막 가기 싫다고. 그런데 지금은 며칠 안 되긴 했지만 선생님 다크서클도 안 생기고 원래 다크서클 엄청 자주 생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표정이 밝고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실없이 웃네요. 선생님 보고. 그래서 정말 선생님 이제 마음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좀 쉬는 거 바로 하네. 야, 참 미래가 똑똑하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읽었는데요. 읽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학습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또 한 번의 수업을 마쳤다. 오늘은 또 어땠는지 늘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 이따가 좀 알려주세요, 수업 분위기 같은 거. 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교무실에 돌아온 시내. 수업 시간엔 펄펄 날았는데 갑자기 긴장이 풀려버린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아이고. 신혜 선생님, 저 혜원인데요. 저 미래에 궁금한 게 많아서 보고 싶은데 좀 봐도 될까요? 지금? 네. 보렴. 감사합니다. 미래 지금 쉬고 있어. 피곤하대. 선생님, 근데요, 안내견이 되려면요, 몇 년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길진 않아. 개가 수명이 짧으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집에서도 미래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집에서도? 아니. 집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다니지. 근데 미래가 나를 쫓아다녀. 그럼 물건이나 뭐 그런 건 다 위치는 다 다 알지. 집이잖아. 집이니까. 집이잖아. 근데 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조금. 그럼 바뀌면 화내, 선생님. 그래서. 왜 바꿔놨냐고.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지금 가족 쪽에서. 다른 선생님들 서운해 하신다니까. 다른 선생님들 보고 계셔. 말은 그렇게 해도 신혜 선생님 입이 귀에까지 걸렸다. 네,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암컷 선생님 길을 살려주고 총총히 돌아가는 아이들. 피로 회복제가 따로 없다. 그날 밤 늦게 퇴근한 시내가 욕실로 미래를 이끈다. 어? 고구마 묻혀서 먹어. 다 좋아.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순순히 따르는 미래. 아, 미래 들어와. 아이고 미래 그루밍 하자. 그루밍 쓱쓱싹싹. 응? 아유 그렇게 어른손으로 해야지. 애초에 나는 무슨 힘이 있어. 어른손으로 하면 오히려 이게 잘 안, 그 뭐지, 안 내려가지고 잘 안 돼. 아이 예뻐. 미국에는 아니시죠? 이제 7살 반. 나이가 들어 그런지 부쩍 피부를 극적이는 미래다. 조금씩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졌다. 시원하게 볼일도 끝났는데 미래 녀석 거실에 떡하니 누워버린다. 혼자 가면 섭할까 시내를 기다리는 의리남이다. 아이고 고생했구나. 얼마나 피곤하면은. 미래야 하루 종일 맨날 요새 맨날 학교 가니까 적응이 안 되지. 미래야 미래야 그래도 미래가 적응을 빨리 해서 누나를 씩씩하게 데리고 다녀야지. 어? 어? 우리 누나의 짝꿍인데 우리 미래가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누나가. 그치? 고마워. 미래야 좀 적응되면은 누나랑 주말에 산책도 가고 뭐 그러자. 아이 뽀뽀! 뽀뽀! 며칠 뒤 출근 후 첫 번째 맞는 주말이다. 핸드폰 충전기 넣었지. 한 손에 충전기 굳이 안 가져가도 되나? 아침 내내 분주한 모습인데. 아빠 지금 집에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뜨는데. 이게 또 무겁냐? 이렇게? 이건 음식이야. 고기랑 그런 거 있어. 그거 미래 저 밖으로니까 신발 안 신고 나가요. 직장인에겐 황금 같은 휴일. 음식도 바리바리 챙겼겠다. 어디로들 가시려나. 대안이 지금 왜 하냐 이러면서 숨어지려고 있겠다. 차가 좀 많이 밀렸어. 톨게이트 들어가서 좀 몇 킬로 남았어요? 4킬로 남았대. 내비로. 드디어 도착한 곳. 생각해 내라고 한 거지. 군대 간 동생을 면회하러 온 길이다. 버트 정도 왔네 여기. 문 열어봐봐요. 아 가만히 있어. 면회 왔는데. 예. 털 좀 봐. 나 내복 완전 그 무릎까지 올라왔다. 거기 가서 힘차고 면회 신청해야지. 석 달 전 입대한 아들의 첫 번째 면회. 네.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면회 출입증이요. 소일관 유용장 문장 박동관입니다. 지금 전투병제 입영 강제와 지금 면회 왔습니다. 지금 유용장 약속 시간을 꽤 지체했으니 아마도 눈이 빠지게 기다릴 거다. 미리 앉아 기다려. 지난 몇 달 이 빠진 동그라미 마냥 허전했던 가족들. 둥지 떠난 자식이 안쓰러운 건 다 같은 일이지만
늘 시내의 뒷전에 가려 변변히 뒷바라지도 못한 미안한 아들이다. 그래, 아들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살 많이 뺐네. 아이고, 이거 살 빼, 이거 왜 이쁘냐? 잘했었어? 야, 미래가 너한테 인사하자. 야. 뭐야. 야, 미래 왜도. 아버지 인사 안 하냐? 아들의 모습이 아버진 반가워 어쩔 줄 모르는데. 야, 해리도 왔다. 군기가 빳빳이 든 이등병 아들은 무뚝뚝하게 이를 데가 없다. 오빠야. 야, 나 오다라고 했는데 3달 안 봤다고? 안 했어? 살 저번에 무슨 많이 빠졌다? 손이나 한번 잡아보자. 살 뺐냐? 너? 아,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왜 이렇게 차웠냐? 진짜 손이 차가워. 미래 형한테 다가가고 싶은 것 같은데? 야, 엄마가 야, 빨리 하다가 울고 그랬다니까. 뭐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요새는 울지는 않는데 다행히. 야, 너 진짜 너 맨날 나한테 야야 거렸는데 진짜 이제 선생님이라고 이제. 야야 하지마. 너 맨날 야. 너. 야, 근데 내가 좀 선생님처럼 보이냐? 안 보이는데. 야, 너 화나 진짜. 우리 아들하고 오늘 하루 종일 보냈어. 진짜 우리 야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여섯 식구가야 모인 게 야 지금 해리까지 미래까지. 여행 이렇게 여행이라고 할 만한 게 우리가 처음인 거 같아. 왜 내려왔어? 그럼 얘 한 잔 더 내 자야 돼. 하룻밤 어떻게 얘 한 잔 든 적 없잖아. 자는 적도 안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안 되네. 안 할 것 같은데 물 것 같은데. 야 보고 싶었다 야 진짜 보고 싶었어. 인근에서 하루를 묵기로 한 가족들 안내 겸 미래를 거부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미래야. 엄마가 닦아줄게. 여기 지금 흙 많이 묻었죠? 그런 거 맞춰가지고. 모처럼 가족들과의 여행에 미래가 제일 신났다.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부터 잡아주고. 미래 이리 와. 이쪽에 여기 침대방. 침대방이요? 좋다. 응? 야 너. 그렇지. 여기 침대방이고 욕조도 있고. 여기 침대 여기. 어디? 이게 침대. 이게 침대예요? 네. 좋아 보이는데요 침대. 화장실. 화장실 욕조도 있잖아. 아까 화장실 저기도 있잖아요. 두 개. 화장실 두 개구나. 좋다. 네. 화장실 두 개라서. 응. 여기 욕조도 있고. 제 집처럼 꼼꼼히 챙겨온 1박 2일의 살림살이. 우리 말고 다른 분이 또 오실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물건으로 깨끗하게 하고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 걸레 우리 거 갖고 오자. 나란히 앉은 남매는 오랜만에 쌓인 회포를 푼다. 나도 발 큰 편은 아닌데. 야, 잠깐만. 내가 75란 말이야. 야, 이거 무슨. 발 그렇게 작아? 나 이렇게 작은 줄 몰랐네. 구두는 215밖에 못 신어. 발 왜 이렇게 작아? 야, 원래 작았어. 다닐 수 있나, 이래서? 밖에? 다녔잖아, 25년간. 신기하네. 맨날 보면 운동하고. 떨어져 있고 보니 남매지간 새삼스러운 일도 참 많다. 이렇게 작은 발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까? 누나는 동생이 걱정이고 동생은 그런 누나가 안쓰럽다. 외박 나온 군인이 제일 기다려온 때 냄새부터 반가운 민간인의 밥이다. 다 같이 모인 자리가 얼마만인지 일단 몸보신부터 시킬 요량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신혜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근데.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공무원.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또.
인근에 사는 고모 부부가 여행에 동참했다. 좋은 날엔 손님도 반가운 법. 음식도 푸짐하고 아들, 딸 두루두루 축하하는 자리다. 엄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평상시에 엄마가 안 사줬어? 신을 챙기려나 그랬지? 우리 아들 열심히 있으면 많이 먹고 깻잎 하나 넣어서 쌀까? 싫어? 싫어? 깻잎? 아니 괜찮아. 깻잎에 같이 안 해서? 어, 아니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아이 사줄게. 내가 싸줘야 되니까. 딸도 축하하고. 그래도 묵묵한 동생에게 시내가 건네는 일침. 야, 야속하다고 너 진짜. 우리는 인터넷 편지 그렇게 많이 써서 보냈는데. 야, 이등병이 편지를 한번 보내줘야지. 야, 그. 잘했다라고 써도 뭐라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 너 아는데 엄마가 한 줄이라도 꼭 보내주지 하면서 엄마 죄는 없는 자 아니야? 그렇게 아쉬운 하룻밤이 지나고 있다. 다음 날. 이등병 대왕이가 다시 부대로 복귀할 시간. 해도 해도 할 말이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다. 야, 강대왕 진짜 크다. 나보다 머리가 아니고 거의 무슨 어깨 하나만 크고. 갑자기 말이 없어진 숙자 씨.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는다.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뒤 한 번 돌아보지 않는 야속한 아들. 그래도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엄마 숙자 씨다. 아이고, 미래 영화 갔다. 미래 영화 갔다. 어떡하냐? 미래 꼬시고 있어. 아이고, 갔는데 꼬시고 있어. 휴일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또 어디론가 향하는 시내.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랜만이야. 네, 안녕하세요. 나보다는 피자를 기다렸을 것 같은데 왠지. 피자 먼저 와서요. 이미 와 있어요. 피자 기다렸어요. 자원봉사로 가르쳤던 맹학교의 후배이자 제자들이다. 세터. 그래서 뭐 다들 이렇게 선생님 보려고 모인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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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즐거우신가요? 어? 재밌으세요? 어, 재밌어. 애들도 뭐 며칠 안 겪어보긴 했는데. 나도 근데 거기 가면은 나도 막내잖아. 네. 내가 최고 막내거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열심히 해야지. 아, 그냥 진학을 앞두고 한창 고민이 많은 시기. 시내 같은 선배는 언제나 환영이다. 좋은 거긴 한데 다들 고3을 시작해서 밟으니까 그래도 좋네. 그때 이후로 대학 지망 목표 같은 건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잘 하시는데 없는 분들도 이제 쉽게끔 이렇게 교직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게 꿈이에요. 다리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경력 20년, 30년 되신 분도 아니셔도 금방 오신 분도 이제 그래도 평균 이상의 수업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교육에 있어 체계화된 그런 거를 틀을. 야, 이 위대한 교육학자 한 명 태어나겠는데 이제 한 2, 30년 후에? 시내를 희망삼아 더 큰 꿈을 그리는 아이들. 국어의 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해. 근데 그게 그렇게 꿈은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달라, 그거는.
어느새 교정의 바람엔 봄이 묻어있다. 모처럼 산책에 나선 신혜와 미래. 그리고 아이들이 그 곁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아이들의 인생은 잎을 만나면 초록이 되고 물을 만나면 푸른 강이 되어 흐른다. 그런 아이들을 희망으로 만나고 싶은 신혜. 봄을 기다리는 교정에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길. 오늘도 신혜와 미래는 그 길을 함께 걷는다.